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얘랑이 무슨 좌표라고? x좌표. x좌표만 주는 거라고. y좌표 모른다고 지금.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. 그럼 너 뭐라고 하고자 하는 거야? 하나는 앞에 알파, 하나는 베타 하라고요. 너희가 아는 건 이게 다야. 알파가 베타가 n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다? 마이너스입니다. 아,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 좌표의 y좌표도 알아야지. 알 필요 없겠다. 알 필요 없겠다. y좌표 만약에 알아야 된다면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 또는 알파 콤마 m 알파 플러스 2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거야. 근데 지금 y좌표는 얼만데 얘가? 이잖아. 삼각형의 넓이를 줬어. 반 자르자.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있는 높이가 얼마인 거야? 어? 집중! 이게 더 높이잖아. 알파가 2분의 3이요. 아니 아니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. 아~ 오른쪽 빼기 왼쪽. 아이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이 삼각형 넓이라고요. 곱하기 이놈의 넓이는 밑변이고 높이가 베타잖아. 얘네 어? 이게 3인 거라고요.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준 거라고요. 또 차를 줄여서 합과 곱을 줬어. 아, 알 것 같아요. 됐어? 네. 변형?